network. So it's very interesting. I went to interview the old man. He is so vibrant. And he's still directing, and he's still being the artistic director. You know, they're always cooking something, like a performance and taking trips. They're going to Seattle this year. And then he's there with his little, you know, what is it called? Little music board and with the saxophone. Yeah, with the little hole.우리 마이클이 제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막 마포에 살 때 마이클이 저한테 집에 와서 꼭 영어를 가르쳐 줬는데 그때만 해도 나 노래를 안 하고 집에서 사이드만 하고 살았을 때니까 우리 둘이가 노래하는 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우리 프리가 스타였죠. 프리가 너무나 서두지 잘해가지고 제가 우리 프리 소리를 자주 들어봤고 프리가 그랬는데 2011년 내가 좀 안 했었어요. 2011년? 나는 그 여기서 막걸리에서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숟가락 없어요? 밥은 밥보다 못 먹고 죽어도 못 먹고 떡은 떡떡 걸리고 술은 술술 달려간다. 자, 우리 저 민요를 발전을 위하여 제가 코미디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판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판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담소를 즐기는 이 시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소리를 배우면 늘 사랑이 샘솟게 되는데 특히 오늘 이런 사랑의 샘솟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찬은 교수님. 네. 보헤미안님. 네. 마이클님. 네. 이근호님. 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보헤미안이 두 번째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국악을 하게 되면 느끼는 감정이 저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탱탱굴은 엄마의 젖을 꿀떡꿀떡 빨아먹는 아가의 행복감을 우리 느낍니다.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밤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건배를 제합니다. 위하여! 우리 엄마한테 꿀떡꿀떡 잠겨줍시다.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그러지요. 나는 서울 장안에서 삼정승 사는데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이었는데 명선 대처 자작하는데 배배인 그러면 삼정승 애를 낳아달라고 낳아달라고 제 배배로 집을 났는데 앞집에는 새 올래, 뒷집은 내 올래. 저 마지막은 백이라. 이렇게 생겼는지. 목욕 제게는 거의 하고.